조시 린드블럼 선수는 이번 시즌 4경기 나왔습니다. 2승 1패 2.7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해도 내용 면에서는 아주 나쁘지 않아. 잠시 이제 경기가 중단됐다가 재개됩니다. 노볼 투 스트라이크. 더 커브 체인지업 상당히 다양해요. 바깥쪽 공을 때립니다. 무리인데 1번으로 오고 나서는 2할 9푼의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. 끌어당긴 타구 내야 땅볼 2루수 한번 놓쳤고 1루 송구 1루에서 이동해서 새벽 2시가 넘 끌어당긴 타구 1루 쪽 멈춰놓고 직접 베이스를 밟아 시즌 큰 기복 없이 치도 있는 나바로 예. 구작 선수도 대기입니다. 나바로의 타구가 오른쪽에 높게 떠갑니다. 우익수 뒤로 이동 원인 트랙에서 4번 타자죠. 최영우는 네. 딱 공 10개로 1회를 마쳤어요. 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네. 몸 무릎 쪽을 아주 파고들었죠. 그러니까 타점도 경기당 1타점 이상 올려주고 있고요. 슬라이더를 던질 텐데요. 2볼 2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. 올 시즌 팀 타율 3위에 홈런은 팀 홈런이 2거든요. 천재적인 면모를 보여주죠. 오랜 주장까지 맡았어요. 바깥쪽 가거든요. 그렇죠. 초타격 방망이 부러졌습니다. 유격수 2루 거쳐서 1루 좀 타자는 허탈한데요. 그렇죠. 지금 6번 타자 이승엽 이제 6번으로 내렸는데 나바로가 중심으로 오면서요. 오늘 첫 타석의 대결은 어떨지 잘 맞춘 타구입니다. 오른쪽 총알같이 날아갑니다. 탐자를 직접 때립니다. 그리고 이승엽은 1루 돌아서 1루까지 1루 1루 구자우 자기 역할은 잘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. 투볼 로스트라이크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. 이 다섯 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헛스윙 삼진 선수는 아직 주자를 두 백전노장 진가병도 뒤에서 받쳐주거든요. 공격 등이면 공격 도루 저지면 도루 저지 수비도 헤더가 꽂혔습니다. 바운드가 튀었습니다. 황진근이 백핸드로 잡아서 1루에 쏘 하나죠. 초반 스타트도 좋고요. 3할 2푼 4리의 시즌 타율 바운드가 됐고 유격수 문규현이 1루 전체 1위 3위 한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. 그냥 떨어뜨리는 공으로 이제 땅볼 유도를 해내고 있거든요. 번트 시도 3루 쪽 나가게 되거든요. 피치 아웃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. 네. 몸쪽 파 올렸습니다.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. 그렇죠. 네. 주자 뜹니다. 공 1루로 1루에서 자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봐서는 문규현 선수는 자신이 있었어요. 그건 확실합니다. 와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계팀의 방송 자료를 보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아 아웃이네요. 예. 우동균 선수는 오늘 첫 타석은 내야 땅볼이었습니다. 삼성은 언제든 찬스를 잡을 수 있어요. 린드블럼이 스피드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. 아직까지 배 스피드가 아주 절약하는 선수입니다. 집안을 다 뺏진 않거든요. 볼넷도 많이 골라내고 있어요. 떨어지는 거 백끝에 맞았습니다.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뚫어냅니다.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네. 노벌 원 선수가 주장이면서 형님이에요. 아 린드블럼 투구에 나섭니다. 볼 수 있는 투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헛스윙 그리고 공 2루로 갑니다. 타자가 됐습니다. 굉장히 위험한 타자죠. 또 있고 잘 맞춘 타구입니다. 왼쪽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.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구 나바로는 여유있게 홈을 밟습니다. 그리고 2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. 5회 초 삼성의 공격 선두 타자는 이승엽 떨어진 몸 걷어 올려 다시 한번 이번에 왼쪽 멀리 갑니다. 좌익수 뒤로 갑니다. 탑장 넘어갑니다. 넘어가네요. 삼성은 내비쳤거든요. 예. 네. 툭 받아친 타구입니다. 유격수 빙글 돌면서 1루 송구. 이재영 타자들이 좀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. 타수 4안타 기록했던 이재영 선수입니다. 높게 뜹니다. 거의 주종으로 많이 던지는데 전달이 된 모양입니다.
밀었다. 그럼 굉장히 아쉬워하죠. 투앤투 일루 쪽 잡질 못했어요. 뒤로 튑니다. 오히려 김상수의 타수 중엔 가장 많이 만지죠. 예. 감은 오늘 경기 더 할 수 있습니다. 끌어당깁니다. 3루수 황재균이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 선수는 5회까지 72개의 공을 던졌습니다. 구속 조절이거든요. 원투 사각형을 아주 아래 위로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높은 허스 강점이죠. 가장 바람직한 이제 투수들이 추구하는 반대요. 구자욱이 타고 내야 쪽 정훈이 1루에 던지 린드블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아주 추천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네덜란드에게 당한 적 있잖아요. 그렇죠. 노볼 투 스트라이크. 오!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보세요. 스윙 삼진입니다. 잘 알고 있죠. 꺼낼 수 있을지. 배트 끝에 맞습니다. 대한당볼 느리게 굴러갑니다. 황재균이 잡아서 1루 성공.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. 석시타를 쳤던 박 원앤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와 네. 했는데 6번 타자 이승엽의 타석 바로 직전 타석에서 때렸습니다. 네. 400홈런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. 잘 맞춘 타구 다시 한번 멀리 갑니다. 오른쪽입니다. 이번엔 잡히네요. 네. 예. 최정상급의 투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네. 했는데 실제로 매경 세 번째 타석입니다. 뭐? 정말 씩씩하게 잘 던져주네요. 빠른 공도 빠른 공이지만 이제 변하고 이런 게 적응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처음엔 쉽지가 않죠. 원투 높은 공 수가 있어요. 몸쪽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. 그렇죠. 많이 늘었어요. 배트를 치열하게 파울볼 6개 쳤습니다. 구자욱 선수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투앤투 네. 떨어진 공 홍계재를 던지게 했습니다. 파울볼만 8개를 했어요. 높게 뜹니다. 유격수 문기현 뒤로 이동 두 명의 선수 겹칩니다. 떨어뜨렸어요. 떨어집니다. 이지영 초구 타격 오른쪽 같은데요. 바깥쪽 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정훈이 잡아서 이석의 김상수 선수입니다. 바깥쪽으로 빠져왔습니다. 오투의 볼 카운트 바깥 줄 수 있느냐가 이제 선발 투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헛스윙 그래서는 좀 승부가 길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아무래도 낮게 원바운드 공 볼트로 빠집니다. 결국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았는데 허벅지를 막 튕겨 나갔어요. 원볼 투 스트라이크 멈점 골 하고 크러셔가 스프링 캠프 갔을 때 안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. 초구를 때렸습니다. 왼쪽으로 갑니다. 멀리 갑니다. 좌익수 잡았습니다. 오, 잡았네요. 린드블럼 노볼 원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 끝에 맞습니다. 오른쪽 높게 우익수 따라갑니다. 오 잡았 4번 타자 최용우 혹시 일단은 무조건 살아나가야죠. 그렇죠. 높은 떨어지는 공 계속 마지막까지 숨막히는 승부를 펼쳐줍니다. 바깥쪽